인간계몸은 복잡하고 매혹적인 주제입니다.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이 유전 암호의 복잡함에 경외감을 느낍니다. 인간계몸은 인간을 구성하는 유전적 지침의 완전한 집합입니다. 계놈은 DNA로 구성되어 있으며, 눈 색깔, 키,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같은 신체적 특성을 결정하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유전적 청사진은 놀랍게 그지없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. 인간 계놈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유전공학의 복잡성과 잠재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.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그러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. 유전공학의 윤리적 함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어떤 형질이 바람직한지 누가 결정할까요? 유전공학이 유전적으로 우월한 새로운 부류의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전에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. 이러한 윤리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전공학의 미래는 밝습니다. 인간 계놈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